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받쳐주고 받쳐주고.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짠. 자, 오늘은요 치킨 윙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기능적으로도 되게 축소되는 느낌이라서 좀 치킨 윙을 많이 꺼려 하시는데, 치킨 윙은 물론 일부러 만들면은 안 되는 거고, 일부러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몸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치킨 윙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또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이 안쪽 팔을 이렇게 넣다 보면은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 윙을 첫 번째로는 진단하셔야 돼요. 내 구조상, 내 신체 구조상 치킨 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데 치킨윙을 안 만들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거를 플라잉 엘보를 만드시는 거라면 이것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단인데요. L자 팔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측면으로 보면은 나의 어깨와 팔꿈치가 좀 일자로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쭉 넘겨보세요.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쭉 넘겨보세요. 스톱. 자, 여기서 끝까지 넘기셨으면 여기에서 그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고관절을 뒤로 쭉 빼서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누워있던 손이 이렇게 좀 서게 되죠. 여기에서 회전을 해가지고 잡아 보신다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반대로 저는 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쭉 넘어갔지만 이 회전근의 그 범위가 안 나와서 안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90도도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90도거나 아주 살짝밖에 안 넘어가거나 혹은 여기까지도 잘 안 들린다면은 여기서 90도로 세워놓고 내려가 볼게요. 일단 나의 척추 각도랑 비슷하게 내려와요. 여기에서 그 고정한 상태에서 더 넘기려고 해도 아마 안 넘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상체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플라잉 엘보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어깨 L자 팔 만들어서 90도가 안 넘어가는데 이게 치킨윙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뒤로 넘기려고 치킨윙을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90도에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걸 넣으려고 해봐요. 쳐져야 되거나 쳐져도 잘 안 다물어져요. 쳐져야 되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척추각이 펴지기 때문에 공은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쪽도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고 항상 지적받는 분들은 어깨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뒤로 한번 꼭 넘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넘어가는 분들은 저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안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 범위 관절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90도밖에 안 되는데 치킨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넘길 수 있을 만큼만 범위 만들어서 넘기시면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들어 올리는 게 문제예요. 치킨윙은 빠르게 팔꿈치를 접어 올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러지 않고 내가 관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손목으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을 하신다면은 이런 치킨윙 동작처럼 보이지만 사실 치킨윙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관절 체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팔의 어떤 대칭 정도를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쪽은 더 넘어갈 수 있고요. 한쪽은 좀 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넘어가는 범위만큼 조금 더 스윙에 녹여서 만들어주신다면은 이런 치킨윙이 진짜 치킨윙인지 아니면 가짜 치킨윙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구조적으로 내가 치킨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았다면은 이제 습관적인 치킨윙을 좀 고쳐봐야겠죠. 백스윙을 할 때 이 팔이 이렇게 내전되는 게 좋은데 물론 요즘은 이제 쥐지 스윙 중에서도 아주 좀 이렇게 스파인 앵글처럼 같이 스파인 앵글이랑
이 샤프트랑 같이 올라갔다가 치면서 완전 이 샬로우 스윙으로 바뀌는, 그래서 투수의 폼으로 한다는 그런 스윙이 있죠. 근데 그런 스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 팔은 좀 더 외전되고 내전되는 게 좋은데, 이 팔이 이렇게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리 슬라이스 편에서 이 오른팔 왼손에 걸어서 왼팔에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다녔죠.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여기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팔꿈치가 안으로 딱 잡힌 상태에서 이 팔이 이렇게 받쳐지고 또 이렇게 받쳐지는 이 느낌을 한 10번씩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느낌을 회전이랑 섞을 때 되게 잊어버리고 마니까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때도 하체 먼저 돌면서 다섯. 자, 그러면 이게 됐다면 이제 양손을 가지고 넘겨주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근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땐 좀 쉬워 보이지만 치킨윙이 되는 분들은 요 동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받쳐지는 동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드는 게 좀 습관이신 분들은 이렇게 했다가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클럽이 스윙되듯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요. 둘.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돼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팔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을 치시면 조금 더 받쳐지고 받쳐지고 다시 클럽이 백스윙 할 때 받쳐졌다가 치고 나서 받쳐지는 거. 그래서 안쪽 팔이 받쳐지고 받쳐지고 보여드리면 성격이 급해. 이렇게 해서 좀 해봐야겠어요. 받쳐지고 받쳐지고 다시. 근데 일단 4분의 3 스윙만 해볼게요. 받쳐지고 받쳐지고 다시. 플라잉 엘보 되지 않게 딱 밀어넣어 주세요. 요거 여기에서도 요거 딱 밀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받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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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지고. 자, 이런 느낌으로 안쪽 팔에 조금 더 모일 수 있도록 이런 알려드린 드릴을 좀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스윙에 녹여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이제 습관적인 치킨윙까지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회전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치킨윙 잡는 방법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좋은 스윙으로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